그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자,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피 때문에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십니다.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 이길 능력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완벽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적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진노가 뭡니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임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되십니다. 십자가 피의 은혜로 일단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5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적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타난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 이름이 생각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계속 보내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보실 때 그 하늘에 렌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렌즈가 뭐하면 예수님 십자가 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분은 만복을 누릴 뿐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뭐 마음대로 사시고 자, 그 하나님의 안경에는 예수님의 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우리 꼬라지 어떨지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거든. 우리 꼬라지는 관계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감 가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꼬라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리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은혜로 인간 모시거든요. 다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성경이 어렵다면 입었다고 했거든.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 피 공로가. 언더시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0절.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덤으로 화목되었은 적. 이제 우리 화목되었습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시면 화목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까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죄 질 때 적극적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자, 화목되었은 적,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았음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구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피공로로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모든 죄인됨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뭘까요? 자, 보십니다. 그의 살았음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그분의 살아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심이 뭘까요? 부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가 성선했다가 하나님의 영,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를 속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얻되 또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함이지. 그러므로 그의 살아심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들 크게 하면 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더욱 그의 살아심 때문에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오전으로 그 말씀을 집중해서 좀 다뤄보고자 이야기합니다. 자, 십자가 피는 우리를 어렵게 만든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자, 예수를 믿어 얼굴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인데 죄가 생기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다르지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따라가기 원하지만 내 육신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범위 나를 사로잡아 끌어갑니다. 눈뜬 봉사입니다. 지체성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지옥을 끌고 가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뭐 하는 거라. 실제는 그러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가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사망의 몸이 어딥니까? 우리 육체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는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지체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 맞은 겁니다. 자, 우리가 9절에 구원을 받았고 10절에 구원을 받으라 말씀. 이 구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게 변화되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눈에 강조했지만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 신앙과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다를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하거든. 육신의 정력이 힘으로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임하신 생명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 그 은혜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첫째, 무엇에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씁니다.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자, 7장 보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22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분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눈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 단속은 전부 다 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지체 가운데 손가락, 발가락, 눈가락 여기에 죄법이 박혀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탄의 본성이 우리 육신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남에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가운데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거 이기내려고 예를 많이 썼지. 뭐라 예를 많이 씁니까? 죄의 몸 가지고 그거 이기려고 예를 쓰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심 삼일이지. 잘해보려고 마누라 좀 잘해주겠다고 폼 잡아봐도 살을 못 넘깁니다. 왜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 속에서 죄법에 의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 성깔날까요? 왜 미워할까요? 왜 음란이 놀까요? 왜 세상과도 못 벗어날까요? 본성이 다 잡혀있거든요. 자동입니다, 자동. 상태만 되면 미움이 오고, 상태가 되면 성깔이 오고, 상태가 되면 교만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이 죄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만들어가십니다. 자, 주일 오전은 제가 도입수업을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또 여러분 인지가 모두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길들여져 왔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 있도록 세수로 좀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늘과 원수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들어올 때에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끊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도 벗어나려고 몸무림 많이 쳐봤지. 됩니까?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제가 젊을 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받은 친구가 나는 이 세상 못 버려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버듯이 됩니까? 이 세상 완전히 버린 분 아멘하십니다. 이 세상 것 완전히 버린 분 아멘하십니다. 아니 천국 못 믿어요. 그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왜 안 끊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마음으로는 본성이듯이 세상 가운데 길들이 왔기 때문에 세수적으로 이 본성입니다, 본성, 여러분. 이걸 끌어내줘야 합니다. 가나많은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던 것이 하늘이가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다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20년 되었습니다. 세상 끊어집니까? 30년 되었습니다. 끊어집니까? 세상 끊으면 다시 한번 아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못 끊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역사하시면 8절 2절로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우리는 해방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뭘로 증명될까요? 얼마나 해방된가 그거로 증명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로 증명이 안 됩니다. 오래 믿었는데 계속 죄의 법에 세습에 사로잡혔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본성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 그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거든요. 우리 꼬라지가 어떨까요? 끔찍한 것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십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면 절망합니다, 절망. 그러므로, 때를 따라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나오는 우리의 자아, 본성적인 것. 본성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까 말씀했지. 육체의 것은 현재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도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못하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은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잡고 있거든요. 왜 자리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맞으면 인간의 본성에 놓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해결됩니다. 미움도에 상태가 미움에 그냥 놓습니다. 저절로 놓습니다. 왜? 죄의 법과 본성이 있거든. 하나님 방법도 예. 생명의 법이 있으면 저절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예안서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된다 합니다. 은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분열코자는 다투는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정욕에서 나왔습니까? 그 전부가 마귀적입니다. 그거 4장 1절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처음 다 나옵니다. 교회가 왜 살고 다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지체 가운데는 다투는 정욕에서 나옵니다. 이 정욕은 세상적이요 다 마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개인주의가 있거든. 이 본성입니다. 단어가 여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 사랑 독차지하다가 유치원 때까지 왜 될까요? 그 공유해야 되거든. 장난감도 공유해야 됩니다. 혼자 다 갖고 놀았는데 유치원 가니까 혼자 못 노는 거라. 거기서 애가 충격을 받고 딜레마에 빠지다가 점점 길들여져 갑니다. 아, 내게 아닌 갑이요. 같이 놀아야 되는 갑이요. 그거 다 배웁니다. 그 배우기까지 애들은 충격이 크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물 흘리고 아파도
그 과정 지나야 되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딱 놓을 때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 자, 이쯤 돼서 로마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까지는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어떤 과정 통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는가 그걸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둘째,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들을 변화됨으로 말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뜻이 뭔가 분별해라. 그리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스리면 성실함으로, 권이면 권위로,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보십니다. 과정은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랍니다. 2절에 생각이 변화될 때,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된대요. 그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은사를 적당히 활용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뭐가 이루어질까요? 자, 로마서 14장 봅니다. 14장, 자, 보십니다. 우리 6절 보십니다. 시작. 자, 교회 가는 뭘 하든 전부 다 주님 위해서 합니다. 먹는 것도 주님이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이 하고, 모든 나라 주인도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왜 먹어? 나 안 먹는데. 왜 될까요? 비방 정주가 들어가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이 예미돼 모든 부분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 왜 안 먹어? 또 먹는 사람은 너 왜 먹어? 금식해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교회됨을 다 깨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이 뭡니까?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막, 우리는 다 지체지만 한 몸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기능이 안 됩니다. 그럼 몸에 붙어있어 유기체적인 생명을 나눌 때에 살아있는 몸 가운데 모든 지체의 기능을 다 하는 거라. 우리는 지체입니다. 자, 성령기도 우리가 임하실 때 거룩한 요소가 들어옵니다. 거룩한 요소가 들어올 때에 사람 따라 다르지만 그 요소 가운데 은사가 드러납니다. 눈은 예, 봅니다. 입은 말하고 예, 손은 일합니다. 눈으로 보고 말은 하는데 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눈이 보고 입이 말하고 손이 정확히 일을 해야 되거든. 발이 시작하지 바로 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능은 전부 다 중요하지만 다른 기능이 없으면 그 기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름하여 병신입니다. 그러면 몸의 지체가 전부 다 몸에 붙어있어 유기체적으로 살아있어 공생, 공존할 때에 몸이 됩니다. 우리가 중풍 걸리지 신경이 둔화되고 순환이 안 됩니다. 그 손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 몸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럼 보십니다. 12장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자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교회가 모든 지체가 서로 연합되어가지고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신부.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런 아들들이지 아들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개인의 본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이 뭔가 하면 우리 몸을 비유로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는 눈 대야 되고요. 누구는 입 대야 되고 누구는 발 대야 되고 누구는 발꼬락 대야 되는 거라. 나는 발꼬락 싫어 안 하면 서있지는 뭐합니다. 발꼬락 하나 때문에. 덜 요긴하게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면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목적인데 거룩하게 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진리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 대빨 많이 했습니다. 은사 많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너 왜 안 먹어? 너 왜 금식 안 해? 그러면 다 깨버립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습니다. 이걸 비방정지하면 안 되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0절 시작. 아멘. 자, 교회 가운데 거룩함에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형제를 판단하면 전부 다 심판 다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 되게 하실 때에 다른 지체에 어떤 성향 입대지 마세요.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위합니다. 나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빼간을 깔아놨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교만 기운이 본성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집안 체질로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콧대를 내었습니다. 콧대를 내쓰는 사람은 교만한 끼가 없고 열등감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콧대는 안 내었지만 때를 따라 교만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 평신도 때 괜찮습니다. 집사 되면 교만합니다.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향이 안 돼 있거든. 이제 또 잘합니다. 이제 권세됩니다. 그럼 또 교만해집니다. 장로됩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듣고 닫습니다. 소나타 탑니다. 교만해집니다. 소나타 풀고 그런지 뭡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연단을 받아서 생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연단 안 받으면 영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은 교만 기운을 딱 숨기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전환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서 올라옵니다. 또 지나면, 아, 이게 아닌 갑이요. 또 들어갑니다.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가 또 상태에 맡기고 또 그러면 교만 올라옵니다. 평생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달팡을. 그런데 내가 교만한테 교만 안 하고 싶다고 교만이 안 됐을까 어디? 누구는 겸손하다고 교만해 집니다. 나 겸손하지 그리 교만해 집니다. 그래서 본성의 성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다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성이 넘어가고 죄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낚이지 않고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 정죄, 판단합니다. 그러면 사그리다 심판입니다. 가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도록 뭐 없어야 될까요? 하나 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다 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목적이 뭔가 하면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고초를 받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으로 과정치를 하면 로마도 8장치를 하서 어렵게 되지. 영어로 몸행실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 거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거든. 우리가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도외시 합니다. 내 몰라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못 오시는 거라. 이거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다고 해. 우리 개정의 사항이 개인주의 그리고 본성적인 거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서로 하나 될 때 주의 몸 세워줍니다. 로마서 목적은 예,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심판 다 받습니다.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가 기억해 심판다 앞에 설 테니까. 밑에 보십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 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언제 판단할까요? 언제는 양상에 놓을까요? 주님 일할 때. 주님 일을 하거든. 자, 지혜로운 사람은 A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C가 더 좋은 거라. A가 좋다, C가 좋다, 그거 왜 될까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A도 좋고 C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A 좋고 C도 좋다니까. 너 왜 C야? 그러면 이 판단인가, 판단. 우리가 새 생명을 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없을까? 날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관념, 자기 노하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자랑의 목적 같으면 막 머리 좋고 지혜 좋은 사람만 전부 다 새로 하면 되지.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지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하다 보면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래 열받습니다. 아닙니다. 애도 좋고 시도 좋습니다. 전부 다 좋다면 둘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속이 서려도 그거 참고 가셔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또 때를 따라 A가 A로 가면 또 C 좋다는 좀 덜 지는 사람은 내가 무식하단 말이냐? 그래 시험 들면 안 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주를 위한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교훈해 주지. 러시아 동방교회가 망할 때에 목사가 축도할 때 45도냐? 30도냐? 60도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 망했대. 그것 때문에. 교회 커튼을 빨간 거 할 건가? 파란 거 할 건가? 그래 막 교회 문 닫았다는 거라.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경험되면 어디에 걸릴까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에 딱 걸리거든. 그럼 그게 문제가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일하다 보면 마른이 생깁니다. 그때 실력이 드러나야 되거든.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다가 마음에 딱 파장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파장 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 딱 굳어집니다. 얼굴 굳어짐이 뭘 의미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내 열받았다, 토랄다 이 말입니다. 다섯 개, 네보다 내가 나은데 네 왜 그래? 그 말입니다. 그거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제 장성하다면 교회가 하나 되면 이런 게 이긴 목적입니다. 이거 절대 주를 이야기했다 그런 목적입니다. 좀 미련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걸 묵삭을 놓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늦게 가도 둘러가도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거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 자리에 그런 말씀이십니까? 뭐 해놨습니까? 순종해래. 아멘하죠. 아무도 아멘하지는 거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뭘 말해? 네 모든 경험 잘내가지고 네 그 지혜로 잘해봐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 찾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나에게 지시한 사람이 꼬라지 어떨지라도 그걸 비방 정지하면 안 되고 말 잘 듣는 게 제일입니다, 제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덜 똑똑한 사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 서로 판단, 비방, 정죄가 나오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합니다. 너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너의 생각 바꾸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뜻 분별하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잘 활용해라. 그럼 됩니다. 이번에 마음의 언덕 세밀하지. 이 세 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을 다룹니다. 중요합니다. 은사 활용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세 개, 이거 가지고 그 다음 만다고 해. 서로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 이걸 잘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혼자 그렇게 해도 해. 이거 뭐하면 어른입니다, 어른. 지식과 구변에 부족함이 없고 은사가 탁월하지만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 만들어 놓으니 육신에 속한 어린아려고 평가를 받는 거라. 자, 좀 더 볼게요. 다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봅니다. 15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는 건 이걸 굉장히 조심하죠. 저 얼마 전에 자주 강조했지. 말할 때 행동할 때에 상대방의 원망과 시비가 합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오해도 말도 다를 건데 오늘 막 되는 대로 했다가 오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결혼생활 그 집사의 자격도 그렇지만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자녀를 둔 살아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큰 집을 잘 다스리겠냐. 그런데 감독은 주의 종은 집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좀 진행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띄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부생활할 때 어떤 일이십니까? 자, 아내하고 한해 된 남편 아멘하십니다. 아멘. 남편하고 한해 된 아내 아멘하십니다. 지금 아멘하시는 분들은 교회 섬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하나 안 된다. 그런데 하나된을 만드는 교회에서 주 일을 하겠다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남편하고 지내고, 아내하고 지내고, 그 마음 속 기쁨에 전부 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남편 보이지? 자기도 보입니다. 한 번씩 본 사람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볼 때마다, 아, 그럼 끝입니다. 근데 늘 본 사람은 전부 다 보여야 되거든.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도 보입니다. 자기도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아내 못 품는 거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남품으로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 자격은 신앙할 때부터 가정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 안 되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집도 하나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 집을 다 번을 다 지키는. 그러니까 아내가 뜰지라도 남편이 뜰지라도 주님 법과 함께 그런 부분에 연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에 상황에서 많은 문제는 생기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남편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위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안 되는데 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어떤 문제 드러날 때 그 왜 드러날까요? 다시 교회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가 지체들이 주일을 하다가 문제로 스파크를 납니다. 그 스파크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남이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스파크를 나는 원론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답하면 맛있게 한번 대접할게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다 내 때문입니다. 나도 잘못하지만 상대방도 잘못할 수 있거든. 그 잘못이 왜 온다고 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화 보면 다 영적 스승입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거기 때문에 배우게 되고 거기 있기 때문에 아프게 되고 아프게 되니까 품을 주는 실력이 쉬워지는 거라. 그럼 그 인간의 죄성을 오글오글한 그 사는 게 모여가지고 그 죄성을 주고받으면 뭐 때문에 하늘까지 만들어놨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세상은 온 만물을 합력해서 선되게 만드세요. 나의 선은 뭡니까? 내가 모든 자를 품고 화목하고 주의 뜻 받을 수 있는 이 수준, 이 실력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내 아픔도 드러나야 되지만 상대방 아픔을 통해서도 인간을 배우고 인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품을 더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까? 무조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거. 이게 바른 눈입니다, 눈. 그렇으면 별로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저래? 자기를 높이 생각하고 자기 지혜, 자기 교만, 자기 철학을 좋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그래 봐주는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의 종,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얼굴 표정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얼굴 표정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직 이 연단 가운데 있다는, 이거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됐으면 깊은 열매, 좋은 열매 기대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표정 보이고 싶다고 안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본 자체를 해야 되거든. 자, 예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 얼굴이 좀 죄가 좀 묻었습니다. 그러면 화장술을 가르치거든. 꼬라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화장발로 깨끗해 보는 거라.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 말씀을 잘 먹고 열심히 회개해서 내적 변화로 외적인 죄를 없애는 겁니다. 얼굴이 창백하다. 그러면 화장술로 아무리 흰 것 쳐발라도 안에 속은 건강치 뭐하거든요. 진짜 얼굴 좋으려면 좋은 거 먹습니다. 사골 뺐다기 국물 마십니다. 그래 좋아지면 얼굴이 뽀얗게 변하거든. 그러니까 내적 본성을 변화시킴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지 외적인 어떤 행위 변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 본에 놓는 것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묵상하시고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 주를 위한 거거든. 주를 위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을 더 위해주고 내 몸까지 사랑해주면서 가시면 어사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 본성 가운데 제일 속에 깊은 본성이 뭐겠습니까? 그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 속에 교만을 깨닫지 못하니 이보다 보장한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맞습니다.
왜요? 하늘이 대적은 나지만 대적. 남은 잘 모릅니다. 때 되면 놓읍니다. 그러다 본인 더 잘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네 힘으로 망하게 하지 말고 네 판단 정도로 망하게 하지 마라. 망하게 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래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뭘 할 때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낫기는 그런 겸손을 배워가셔야 합니다. 은혜가 충분히 임하면 그냥 겸손해집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6절 시작. 나도 그 일들이 잘하고 자는 거거든. 예를 들어 반역질을 하고 그러면 그건 당연하지. 그렇지 않고 나도 주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결과가 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나의 선한 것이 상대방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잘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교회 직분자들은 이거 배워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문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든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 게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그거 영적 실력입니다, 그거. 그 엉터리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끄럽고 온 사람 마음 상처받고 마누라 보기 싫다고 남편 보기 싶다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지. 교회 꼬라지 보기 싶다고 교회하고 이혼하고 하겠다고 그런 마음도 들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으로 진리 말도 설명한다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둘러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 정확히 아셔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9절 시작. 화평의 일, 덕을 세운 일. 어떤 일에도 화평을 요구합니다. 왜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 거거든.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덕을, 이 덕이 뭐랬습니까? 덕이 뭡니까? 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우심, 그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 보고 덕이랍니다. 덕. 덕입니다. 덕. 자, 밑에 보십니다. 21절 시작. 이것 없는 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칠 거, 넘어질 거, 그런 것도 다 없애는 게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뭐든 일할 때에 잘 들어주고 잘 참아주는 분은 하나님 보실 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6절. 아, 15장 1절 시작. 2절. 3절 아멘.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였어.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다시 할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뜻이 같게,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어떤 문제 있지? 딱 문제 볼 때에 서로 양보해 줍니다. 그 상황에 제일 좋은 방법이면 그걸 알아. 그리고 뜻을 맞추는 거,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보다 뜻을 맞춰서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 그칠 것을 얻게 만드는 자들이거든. 다시 봅니다. 서로 뜻을 갖게 해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노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겁니다. 자, 예배 계신 분 얼굴 보시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잘 받겠습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더 잘 받으십니다. 자, 목적, 뜻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다투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샹,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정력 속에 다투는 종류가 있다 얘기하시거든. 생명을 받으면 또 구원받습니다. 어디 구원받을까요? 그런 문제에서. 내 속에 오는 본성에서 모든 사람과 분열하게 만들고 개인적 성향으로 남을 다치게 만드는 모든 법을 해서 구원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뽑혀라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 맞춰야 말입니다. 누가 말할 때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해주세요. 누가 뜻을 같게 만들까요? 누가?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 영성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접으십니다. 절대 분열은 안 됩니다. 분열. 분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지간히 와있거든요. 어지간히. 어지간히 왔는데 오늘 5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수준이 뭘까요? 거룩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했다면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고 아닙니까? 단체적인 거룩,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의 영성들이 남에게 걸림이 되거나 거침이 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시비 없고 원망 없이 그런 지혜가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 제가 뭐라 설명했습니까? 감성이 점점 섬세해집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육의 말이더라, 영의 말이더라, 이렇게 상대방들이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런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영성이요, 우리의 실력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자, 오해 또 다르겠지만, 8장을 통해서, 8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자기 몸을 드리고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는 이가 없으면 주님 몸은 절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도 자기 하나 주체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체할 수 있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함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어야 마지막 이거 이루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고급한 것이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거 에베소서 말씀하지.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13절, 아,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봉사일을 하게 해서. 자, 온전히 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한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일은 가장 받은 모든 은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주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주님 몸을 세우는 분에 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코 변화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더 성숙하셔야입니다. 더 진리 가운데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몸 세우는 것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기쁨은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때 보면 거의 절망 가깝습니다. 무지가 다 많게 만들거든. 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알아도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됩니다. 올해 본문 말씀처럼 화목에 태우신 적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어갑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이라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려면 세운 교회가 이 세상 전 교회가 하나님의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이 연사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